국세청과 특급호텔들이 전통주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통주의 브랜드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모든 특 1급 호텔에서는 한식당뿐 아니라 일식당과 중식당에서도 단계적으로 전통주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전통주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토속 상품 등을 취급하는 도매상에게도 전통주 취급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외국 술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전통주 제조업자 등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세율을 일반 주류에 비해 50% 경감하고 면허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주 제조자는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허용하고 매년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통주 제조업체의 수가 2000년에 115개에서 2011년 현재 576개로 증가하여 전통주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전통주의 매출액도 2000년 196억 원에서 2011년 418억 원으로 크게 신장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와인과 맥주 등 수입주류에 밀려 전통주의 판매가 침체되었습니다. 수입주류는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전통주의 매출액은 2006년 593억 원에서 2011년 418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와인이나 맥주 등 수입주류는 대기업의 참여 등으로 인해 탄탄한 자금력과 공격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매출액이 크게 신장되고 있는 반면에 전통주는 제조업자가 영세하여 상품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호텔에서도 외국술을 위주로 판매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전통주를 맛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과 전국의 68개 특 1급 호텔은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 판매에 적극 나서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해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부산, 제주 지역의 42개 특 1급 호텔은 7월 25일부터 전통주를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26개 특 1급 호텔에서도 8월 중에는 전통주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급 호텔은 한식뿐 아니라 외국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전통주를 엄선하여 일식당과 중식당에서의 전통주 판매를 추진하며 전통주에 관한 책자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특급 호텔은 전문 소믈리에를 통해 각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맞는 전통주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통주의 역사, 생산 지역의 특색, 특별한 제조 방법 등을 이야기로 만든 책자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특급 호텔에서의 전통주 판매는 전통주의 브랜드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통주는 거래 규모가 적어 호텔이 전통주를 요구할 시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도매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8월 1일부터 주류 도매상뿐 아니라 토속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전통주를 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통주의 보급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전통주를 취급하는 도매상이 활성화되면 고급 호텔뿐 아니라 백화점과 대형 할인 매장 등에도 전통주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전통주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